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과 강남학원 김하윤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주간민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윤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기초인문과정 확인문제의 1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직자민법 김하윤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을 일주에 꼭한 번씩 복습하도록 주간 민법 과정을 매주 1회씩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률행위인가 법률 규정인가 물어봤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 행위하면 법률행위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면 법률규정입니다. 1번은 갑소의 X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원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켰습니까? 둘이 원해서 의사에 따라 했죠.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2번, 갑소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럼 이 임대차 계약도 갑과 을이 원해서 했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됩니다. 3번, 갑이 사망하자 갑소의 X 부동산을 을이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갑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자식을 을에게 X 부동산 준다고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X 부동산을 자식 을이 왜 취득하죠? 아버지 의사가 아니라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지만 상속편에서 상속순위 1순위가 직계 비속 자식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내 부동산을 자식에게 주라고 의사를 전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죠. 이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해서 법률 규정이 됩니다. 4번, 갑소의 X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전세권도 갑과 을이 원했죠. 둘이 의사에 따라 했죠. 이게 법률 행위입니다. 5번, 갑소의 부동산을 을이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경매는 갑과 을이 원했나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여러분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길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경매가 나왔더라도 갑과 을이 둘이 짜요. 야, 내건 네가 5억에 경매 받으라고 둘이 의사로 청할 수 있나요? 할수 없죠. 이건 의사 무시하고 을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뺏어온 것이라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갑의사 무관하죠. 6번, 갑소의 X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럼 증여는 갑과 을이 둘이 원했죠. 의사에 따라 하는 거라 법률행위입니다. 7번, 갑소의 X 부동산을 국가가 수용했습니다. 그럼 갑과 국가가 둘이 원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국가는 X 부동산이 국가 공중 목적이 필요하니까 갑에게 팔라고 했겠죠? 그래서 갑이 팔면 둘이 의사가 합치했으니까 법률행위인데 갑이 안 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갑 의사 무시하고 강제로 뺏어왔죠.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고죠. 이게 법률 규정이죠. 그다음 8번. 이제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목의 세 가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고, 이세 가지를 갖추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한 걸 전제로 밑에 9번, 효력 요건을 넘어오죠. 그러니까 8번에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다면 9번으로 넘어올 수가 없죠. 성립한 걸 전제로 9번, 효력 요건을 보는 겁니다. 9번.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첫째, 당사자. 당사자는 권리 능력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죠. 의사 능력, 제정신이어야 되고, 혼자 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죠.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걸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모든 행위에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고, 9번은 모든 행위에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10번, 이제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이 되는 거죠. 11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했어요. 즉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이건 무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13두개 비교하세요. 유사합니다. 12번.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이 포인트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합니다. 누가 심판하죠? 가정법원이. 그럼 법원이 심판하죠. 그럼 심판 받은 자 앞에 피를 써서 피한정 후견인이라죠. 13번.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여긴 지속적으로 결여됐죠. 완전히 맛이 갔단 말이죠. 지속적 결여 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합니다. 누가 심판하죠? 가정법원이. 그럼 심판 받은 자는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12, 13번을 보시면 12와 13번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일 끝에 둘다 심판 받은 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둘다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럼 12번, 13번 차이점이 뭘까요? 12번은 능력이 부족한다. 약간 맛이 갔어요. 13번은 능력이 지속적 결여. 완전히 맛이 갔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진행 중인 진도에 맞춰서 조감입법을 매주 1회씩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교재와 2차 과목 중개사법 교재 안내를 보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원숭이도 쉬운 민법을 공부하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